안녕하세요. 저는 사금채 취를 취미로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금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에서 사금을 채취를 하시는 분들이 올리신 영상을 봤고, 그게 주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진짜로 사금이 나오겠어?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 우연히 찾아보고 뭐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나라에도 사금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또 동호회라고 하죠. 이제 카페에 가입도 하고, 해가지고 사금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단순히 의심해서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사금 채취를 저는 탐사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사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랑 뭐 요런 때는 거의 못해요. 워낙에 물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위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지는 못하고, 평균은 그렇고 뭐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좀 자유롭게 시간을 운영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 시간이 되는 때또 추가로 이제 더 다니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사실 평균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동호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사금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들이 많아요. 몇곳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카페 회원분들하고 이제 주로 모여서 많이 하고, 혼자 하기도 해요. 혼자 하기도 하고 여럿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로 같이 모여서 많이 해요. 그래야 사실 좀 재미도 있거든요. 사금 채취의 장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뭐하지만, 일단 사금을, 이게 우리가 금이다 보니까, 얘도 금이다 보니까,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조기 축구, 그리고 낚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낚시 갈때 뭐해요? 내가 기름값 들이고, 또 미끼값 뭐 이것저것 다 들여서 가서 고기를 잡고 그냥 집에 오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재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금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내 차비, 내 기름값 들여서 움직이고 그리고 가서 사금 보고 오는 재미예요. 이걸 장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금이다 보니까 요걸 나중에 좀 모아놓고 보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또 내가 뭐 소장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자라지만 경비에 보태 쓸 수도 있고, 용돈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선물도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물가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에서 하는 활동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장점이라고 꼭 짚는다면, 그렇죠. 모아서 내가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금하시는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때 99%가 남자분들이라고 봐요. 여성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안 계시는 건 아니고 저처럼 있지만 계시지만 많지 않아요. 진짜로 열 손가락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왜냐면 힘들어요.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이렇게 큰 돌을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살을 이기고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근력이 필요한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다른 분들 처음 뭐 사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금이니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경비도 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니는 곳은 최소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편도 가야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요즘 같은 주유비 생각을 하면 경비도 안 나와요.
그러려면 하루에 1g 이상을 해야지 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본전치기는 되는데 그 정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곳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 이제 경비가 많이 깨진다는 거. 근데 뭐 사실 우리 조기축구도 회비되고 내가 가서 뛰고 그냥 놀고 오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잖아. 사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금을 본다는 거에 그냥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장점이라면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단점이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금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아두진 않았어요, 저는. 저는 그냥 그때그때 조금 모이면, 뭐 두 돈, 세 돈 이렇게 모이게 되면, 판매를 해서 사실 그걸 제 경비로 사용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총 양을 지금 모아둔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쭉 해서 판매를 했던 양이랑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을 해본다면 3년 동안 한 50톤 되나? 40-50톤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은 한 돈 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덩어리 금을 너겟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너겟을 작년에 처음 받고 그리고 그걸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 100원짜리 동전보다는 조금 크고 대신 두께가 이제 두툼했죠. 그래서 무게가 한 돈 반 정도 나갔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장 가치는 있지만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서 작년에 바로 팔았어요.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거는 우리 펜이라고 해서 접시같이 생긴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뭐 나라마다 사용하는 도구 펜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펜이라고 해서 둥근 접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꼭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사금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빨아들이는 석션기라고 부르는 장비도 있고 또 그리고 슬루이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떠서 물살이랑 유속의 그 흐름으로 쭉 나가면 거기다 앞쪽에 두면 모래를 부어두면 물살에 모래가 쫙 나가면서 모래는 나가고 금은 남고 하는 슬루이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도구가. 그래서 슬루이싱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슬기 수경 아시죠? 다슬기 수경처럼 생긴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탐사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탐사경을 이용을 해서 다슬기 잡듯이 그냥 물을 이렇게 물 안을 바라보면서 보면서 금을 주워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지금 다른 방법들은 조금 약간 그냥 좀 과정 자체가 사금을 걸러내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이 하고 싶다 해서 잠수를 하셔서 슈트를 입고 잠수를 하셔서 스노클 끼고 그리고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큰 것만 골라내는 슈트 스나이핑이라는 또 방법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계라고 하기는 뭐하고 장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진공청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래랑 이런 것들을 좀 빨아올린 거를 뒤에 달려있는 이제 그 슬루이스에 바로 슬루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사금을 이렇게 하는 노하우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사금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말고 또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싶은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개척 탐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석영맥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안반이, 뭐 어떤 분들은 안반도 뭐 이렇게 뭐 매끄러운 안반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뭐 무슨 암은 안 되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사금이 어떤 암에 더 많이 걸리고 많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녀보니까
사금이 있는 곳은 사실 그 지류에 어떤 안반이 있든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반을 보고 다니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대신에 석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석영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석영 덩어리들, 깨진 석영들이 있는지 자갈들 사이에, 그리고 석영도 그냥 석영이 아니고 좀 저는 좀 석영의 색을 많이 보고 다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금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물들 위주로 네, 보고 다니고, 노하우라고는 따로 사실 없어요. 다들 그냥 일단 뭐 사금이 나올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들어가서 패닝을 해봐야지, 접시를 들고 패닝을 해봐야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라서, 금맥을 찾지 않는 이상은 사실 노하우라는 거는 저는 아직 제가 초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금을 하시는 분들이 취미로 하시기는 해요. 취미로 하시지만 저처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외에 시간적으로 정말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누가 이게 직업인가 싶을 만큼 자주 매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랑 따로 연은 없어서 그분들께 따로 들은 얘기는 없지만, 뭐 주위 분들께, 사금을 하시는 다른 주위 분들께 전해 들은 바로는, 또 뭐 하루에 10몇 그램, 40g? 40g 하면 사실 10돈이기는 해요.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뭐 100돈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10돈이 나왔다고 내일도 10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총 채취량이 조금 뭐 양이 많았던 날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뭐 많게는 40g, 뭐 적게는 뭐 몇 돈? 뭐 두세 돈 하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면 본업이 있으시다 손치더라도 본업보다 더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하루에 1g 하기도 힘들어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왜? 그분들은, 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어느 포인트를 콕 집어서 그곳에서만 하시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남들도, 다른 분들도 많이 모여서 하고 하는 그런 알려진 곳들을 이렇게 가서 잠깐 하고 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금이 많은 곳이라고 해도 하루에 1g 이상 하면 정말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뭐 친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꽤 많이 하신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럽기는 하죠. 그래도 금인데, 그만큼 하면 돈이잖아요. 하면 돈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부럽긴 하죠. 근데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지만 흔하지 않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채취한 금은 저는 팔아요. 판매는 하는데 판매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되게 다 달라요. 보통 사금을 판매를 할 때는, 사금으로 판매를 할 때는 그 가격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함량 문제가 있죠. 순도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뭐 10몇 프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뭐 95%, 96%까지 올라오는 순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도 있고, 뭐 70%, 80% 뭐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금 가격에서 살짝 내리거나, 순도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날그날 시세에 맞춰서 뭐 한 2, 3만 원 빠진 금액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판매하는 방법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로 나오는 사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금 채로 뭐 한 돈에 뭐 얼마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조금 알이 굵고 무게가 나가는 덩어리 금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세트로 이렇게 딱 컬렉션 같이 만들어서 그걸 통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아예 녹여서 순도 검사를 받아서 금은방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너겟들은 하나하나 이제 희소성을 두고 저는 가격을 매겨서 조금 더 사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더 올려서 봤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조금 그냥 순도를 녹여서 순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가격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고 파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사금으로 판매를 하거나 녹여서 금은방에 가지고 가서 순도 검사를 하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소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겟의 경우는 이걸 녹여서 판매를 하냐 저처럼 하나하나 낱개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판매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죠.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판매하는 방법은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판매를 해요. 이제 보통은 카페에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 내에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카페에다 사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위험해요. 뭐 이런 낚시를 자꾸 이제 예로 들지만 낚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이런 방파제에서 하는 원투 낚시가 있고 민물 낚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갯바위 낚시잖아요. 배에서 내릴 때, 탈 때, 그리고 갯바위 위에서 서서 낚시를 할 때, 또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금도 갯바위 낚시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금을 하는 곳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사금하세요 하고 막 주차장까지 덥직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위험해요. 뭐 그 굉장히 가파른 강둑을 막 타고 내려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물 속에서 사금을 하면서도 채취를 하면서도 뭐 뱀이라든가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다니던 곳에 염가시가 막 엄청나게 많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뭐 염가시도 엄청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강물이다 보니까 피부에 좀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옆에서 흘러나오는 축사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오폐수들도 있고 그래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제가 지금 살짝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지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손 봐봐요. 까맣잖아요. 피부 관리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막 이렇게 막 옮기고 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할 때는 또 사금을 보면 재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금을 하는 행위 자체는 저희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채취한 사금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나 뭐 어느 나라처럼 나라 소유냐 국가의 소유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금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바위를 막 쪼개고 깨서 막 완전히 부셔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물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뭐 또 이제 사금을 하다 보면 자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갈을 이렇게 골라서 이제 평평하게 물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이 돌을 골라서 어디에 두냐? 옆에다가 이렇게 자꾸 쌓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쌓여 있어 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토를 하는 이렇게 쌓아놓는 돌을 쌓아서 물길을 만들거나 방해를 하는 행위. 그리고 안반을 쪼개는 행위, 또 물길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하면서 물길을 바꾸는 행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불법이고 또 거기에서 있는 모래를 이렇게 들고 집에 온다. 그러면 뭐 적은 양이겠지만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것 또한 불법이고요. 동력을 이용한 드레지 사용이죠. 드레지도 배터리를 이용한 빌지가 있고 또 우리가
엔진을 사용하는 연료를 사용을 해요. 연료를 사용을 해서 동력을 이용하는 드레지가 있고 이게 종류가 두 가지인데 문제는 현재 배터리를 이용한 빌지는 불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연료를 사용을 해요. 이게 휘발유나 등유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엔진을 돌려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이렇게 빨아들이고 슬리싱을 하는 드레지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그리고 너무 사금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금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기름값도 안 나오고요. 뭐 말은 그래요. 뭐 자연을 벗삼으면 뭐 힐링을 하고 뭐가 어쩌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 결론은 금이 조금이라도 이쪽에서 더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이 내가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먼저 하셨던 이제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럼 먼저 하셨던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하면 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포인트 보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일단 경험이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막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계를 그 드레지를 사용을 하시면 뭐 드레지를 막 쫙쫙 빨아서 막 하면 금이 막 보글딱 나올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낚시는요. 낚시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낚시는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다 똑같아요. 장비빨인가요? 대나무에다가 그냥 바늘 걸고 줄 걸어서 미끼 던져도 고기가 무는 데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비싼 그 장비를 가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릴 쓰고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데는 안 잡혀요. 미끼 아무리 좋은 거 달고 밑밥 백날 뿌려도 안 잡히는 데는 절대 안 잡혀요. 왜? 포인트니까. 포인트만 좋으면 낚시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잡히잖아. 근데 사금도 똑같아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사금이 없는 데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금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제일 일단 현명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내 지금 현재 내가 사금에 대한 그 이해도와 경험도를 바탕으로 사금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막 무조건 장비 좋은 거 쓰고 막 힘 좋은 거 쓰면 내가 다 그 막 긁어 모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의할 거라면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연 훼손을 하면 안 되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금을 채취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장비에 이렇게 막 미련을 두고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기대를 걸고 시작을 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장비 파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알려진 곳들에 가셔서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하시면 조금 더 경험치가 올라가고 눈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나아지죠. 조금 내가 만족할 만한 양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나오네 하고 좋아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금을 재미로 보셔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할 사항이라면 그 정도 세 가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3년, 횟수로는 4년 동안 사금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분들도 뵀었고 여러 곳을 다녀보고 또 사금을 탐사도 아주 자주 다녀보기도 했었고 혼자 다녀보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탐사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느낀 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혹시라도 사금에 관심이 있으시고 채취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일확천금이라든가 좀 사금으로 뭔가 이렇게 또 경제적인 여유를 좀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금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소소하게 자연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그리고 내가 모아서 내 용돈으로도 쓸 수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시고
사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